안녕하세요. 자유스케치입니다.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이네요. 7시 30분 정도에 키핑장 도착해서 그 오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관수를 해주었답니다. 다육이들 한 2주 이상 지금 관수를 전체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오자마자 아이들 이렇게 관수를 먼저 해주었는데요. 보통은 그 다스가 키핑장에 도착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아이들 분갈이도 해주고 입장도 아랫 입장, 하엽 입장도 떼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봐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뭐 찍을 거 있으면 찍고 이렇게 종료를 하는데 오늘은 다스가 급했네요. 2주 이상 이제 물을 안 준 부분이 좀 애처로웠던지 오자마자 이렇게 물을 주었어요.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오네요. 그 한두 시간이 뭐라고. 한두 시간이 뭐라고 그 물을 빨래주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물을 준 다스 웃기지 않나요? 예. 그래서 이렇게 오자마자 아이들 관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면 관수가 필요한 아이들이 몇몇 아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데리고 와서 저면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. 다스가 저면 관수를 할 때는 요그 저면통으로 활용하는 요 상자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. 이렇게 저면 관수도 하고, 그리고 그 분갈이 할 때도 이게 널찍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요 상자를 이용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저면 관수를 할 때는, 아래,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뿌리 밝은 재를 먼저 바닥에 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, 물로 희석해서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하고 있고요. 오늘 저면 관수 하고 있는 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요런 폼의 아이, 요런 색깔의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. 솜니엄, 이 아이는 맑은 솜니엄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얼굴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제 생각인가요? 보통 그제 지인들이 키핑장에 오면 여아이 예쁘지 어떤 아이가 예뻐 이렇게 말하면 가 같다고 다 같아 보인다고 하는데요. 그렇지는 않죠. 다 같아 보이지는 않죠. 그런데 다육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. 변화, 다른 거,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요런 그 환엽에 통통하고 예쁘장한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. 이 솜니엄이 입장이 좀 펴지지 않고 있어서 입장에 살을 좀 찌우려고 오늘 저면 관수를 하고 있답니다. 이 아이는 마제스타, 그리고 이 아이는 펀지인데요. 지난주에도 저면 관수를 1시간 정도 해주었거든요. 그런데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사실 뽑았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전체적인 관수를 한 상태라 한번더 오늘 저면 관수를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들 관찰해 본 다음에 뭐 입장의 변화가 없다. 입장이 계속 쪼글쪼글하다 그러면 뽑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펑키. 만화 주인공 같은 이름의 펑키인데요. 펑키가 쪼글쪼글한 입장이 조금 펴지기는 했는데 오늘 그 저면 관수 한번더 해주면 입장에 살이 좀 통통하게 찔것 같은 아이입니다. 이 펑키는 물들미 이렇게 바깥 입장부터 바깥 입장이라고 뒷입장부터 이렇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는 아이 같습니다. 이렇게 안쪽에 보면 지난 주만해도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입장 끝에 이렇게 붉은 물들미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벌써 이렇게 차이가 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속입장을 보면 반듯하게 자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알아서
내 맘대로 클테야 하는 그런 스타일 아이로 보여집니다. 네, 이 아이는 로제입니다. 로제가 2두의 아이였는데 깍지가 있어서 아예 그 새뿌리를 받아서 이렇게 식재를 해준 아이거든요. 두 아이 중에 이 아이가 좀 더, 입장이 통통하니 더 예쁘고, 요 아이는 조금 그보다는 덜한 아이라, 둘 중에 하나를 점용관수를 해주고, 다음 주에 요 아이들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비교해보고 싶은 실험 정신이 또 생겼어요. 그래서 요 아이만 지금 점용관수를 하고 있답니다. 이 아이는 헬리아 군생입니다. 네. 딱 보기에도 점연관수가 필요해 보이죠. 그래서 이 헬리아 군생 이렇게 뭐 안쪽 그 입장을 보면 건강 상태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점연관수해서 상태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안동 먼디 금입니다. 안동 먼디 금이 약간 입장 색깔이 좀 진하면서 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입장의 가장자리가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이제 커가는 모습이 좀 궁금한 아이입니다. 처음에 안동먼디 금으로 드렸는데 금이 안 보였거든요. 그래서 금이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금이 없어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는데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금 발현이 되고 있지요. 다스가 처음에 다육생활할 때 이제 생각해 보면 또 헛웃음이 나오네요. 요 안쪽 입장을 보면 색깔이 이제 금 발현이 된것 같잖아요. 그래서 금이 다 금인 것 같았어요. 요속 입장을 보면 그래서 금 구별을 못했었는데. 이제 그때 생각하면 좀, 네, 혼자 웃기도 한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안동 먼디 금까지 다스가 입장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아이들 점연관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.